그렇다면 생양파를 먹을 때 매운맛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매운맛에 민감한 분이라면 양파를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양파의 매운맛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은? 물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를 탄 후에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양파를 담궈두는 것인데요. 소금물을 탄 물에 양파를 담그면 삼투압 현상으로 양파의 수분은 배출되지만 영양소는 응집되는 효과가 있어서 매운맛은 물론이고요. 양파의 영양 손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 소금물에 10분 이내로 담갔던 양파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수분이 배출되면서 세포는 미세하게 줄어들었지만 영양소를 품은 세포벽이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파를 물에 담그면 수용성 영양 성분인 알린이 손실될 수 있지만 물 1리터에 소금 10g을 넣은 소금물에 10분 이내로 담그게 되면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 아삭함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는데 단, 생양파는 과다 섭취할 경우 속쓰림과 같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양파 섭취에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에 1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